경기도 용인 처인구민들은 9개월째 지역구 국회의원을 만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비리 혐의로 지난해 9월 법정 구속됐기 때문입니다. 모든 의정 활동이 중단됐지만 정 의원은 꼬박꼬박 세비를 받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구속되더라도 일반 수당과 입법 활동비, 여기에 차량 유지비와 유류비까지 매월 평균 1,300만 원을 받고 보좌관 9명 지원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법률에 별도의 감액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의원직을 유지하는 한 수당과 활동비 지급이 중단될 일이 없는 국회와 달리 지방의회는 예산 낭비를 막는 조례를 속속 도입하고 있습니다. 구속 기소되거나 출석 정지 징계를 받으면 해당 기간의 의정 활동비와 월정 수당 절반에서 많게는 전액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속속 마련하고 있는 겁니다. 의정비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들에게 신뢰받고 청렴한 전주시의회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지자체장이나 지방 공무원도 공무원 보수 규정 등에 따라 구속되면 기간에 따라 많게는 80%까지 급여가 삭감됩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입법 활동을 해달라고 하는 것, 품위를 유지해달라고 하는 것으로 국민이 드리는 세금의 일종입니다. 이런 활동들이 제한된다고 하면 그 제한되는 것만큼 또 그 항목만큼은 지급되는 것이 맞지 않다. 국회도 특권 논란을 의식해 구속 시 세비 지급을 제한하는 법률안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담당 상임위인 운영위의 발이 묶여 있습니다. SBS 엄민재입니다. 서울의 한 중학교는 지난해 9월 교직원들의 뮤지컬 관람비로 700만 원을 썼습니다. 비슷한 시기 충남의 한 초등학교 역시 교직원들이 뮤지컬을 보는 데 4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 알고 보니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나눠준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전환 사업 운영비 예산이었습니다. 미래학교 전환 사업은 5년간 20조 3천억 원을 들여 낡은 학교 건물을 첨단 학교로 개축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선 교직원 바리스타 자격 취득 연수에, 인천에선 심야 시간 치킨을 사 먹는 데 이 예산이 쓰였습니다. 정부 합동 부패 예방 추진단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지난 3년간의 지방 교육 재정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렇게 줄줄 센 혈세가 97건에 282억 원에 달했습니다. 남북 교육기관 협력을 위해 8개 교육청에 편성된 남북 교육 교류 협력 기금에서도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한 교육청이 17억 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 물품을 북한에 보냈는데 특정 단체와 반복적으로 1인 수의 계약을 맺어 관련 법령을 어긴 걸로 조사됐습니다. 북한으로부터 받은 공급 확인서엔 평양이라고만 적혀 실제 물품이 전달됐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도 49개 학교 관련 공사에서 30여억 원의 시설 공사비가 과다 집행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3년 41조 1천억 원에서 올해 75조 7천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정부는 법을 위반한 관계자들에 대한 문책과 함께 해당 교육청에 대한 행정조치도 취할 방침입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뉴질랜드와 프랑스, 영국과 미국. 지난 몇 년간 정부가 기초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보내줬던 포상 출장지입니다. 명목은 해외 기초연금제도 연구인데 대부분 주말을 끼고 업무 관련 일정은 한두 개뿐입니다. 코로나로 해외 출장길이 막힌 지난해엔 어땠을까? 정부는 해당 예산을 현금으로 뿌렸습니다. 10개 기관 그리고 일선 공무원 60명을 선정해 2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청과 도봉구청의 기초연금 유관 부서는 각각 1,300만 원과 1,800만 원을 나눠 가졌습니다. 그 돈을 이제 동하고 그다음에 이제 구청에 또 그거하고 관련돼 있는 과하고 저희 과하고 이렇게 해서 배분을 해준 거죠. 그렇게 격려 비용이나 격려금으로 이렇게 처리한 걸. 아, 직원들한테 약간씩의 포상금을 드렸어요. 포상 기준을 들여다봤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적극 발굴, 수급 희망자 이력 관리 등 당연히 해야 하는 소관 업무가 평가 대상입니다. 복지부는 불용 예산을 막으려 했다고 말하지만 예를 들면 예산이 또 불용이 되면 안 되니까 이 고민을 많이 했을 것이다. 방법을 찾다가 유공자한테 직접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찾은 거고. 정부 포상 업무 지침을 위배하는 일입니다. 소관 업무 수행을 공적으로 포상 추천하는 걸 지향하고
관례로 해온 포상이더라도 공무원이 포함돼 있으면 적극적으로 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소관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거든요. 근데 이를 현금으로 포상한다? 국민 눈높이 그리고 국민 상식에서 적절하지가 않죠. 지금이라도 합리적인 방식으로 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는 이유로 관행적 포상에 계속 세금을 쓰는 게 맞는지 합리적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SBS 하정연입니다. 시청 본관 앞 당직실입니다. 직원들이 평소에 업무 공간으로 사용하는 곳인데요. 이렇게 들어와 보면 한켠에 안마의자가 있습니다. 이 안마의자는 일주일 전만 해도 백영현 포천시장 집무실 안 휴게실에 있었습니다. 지난 7월 1일 백 시장 취임에 앞서 집무실 인테리어 과정에서 가격 358만 원인 안마의자를 사서 설치한 겁니다. 안마의자는 고가의 사치품 정도로 판단이 되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좀 이제 좀 보급이 많이 됐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제가 판단했기 때문에. 한 시민단체가 시 예산으로 안마의자를 산 걸 문제 삼자 뒤늦게 직원 당직실로 옮긴 걸로 보이는데 노인정이나 시민이 사용 가능하도록 재배치하자고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7월에 포천시가 거부하였습니다. 안마의자 사용하시고 열심히 일하면 되는데 안마의자 설치한 게 뭐가 문제냐. 이에 대한 시장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제가 혼자 이렇게 쓰는 것보다 피곤한 직원들 위해서 그럼 직원들이 당직 거부리면서 좀 해라. 하지만 정작 시청 직원들은 안마의자가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안마의자 없죠? 백시장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관용 차량을 새로 빌린 과정도 논란입니다. 전임 시장이 사용했던 관용 차량은 2년 7개월 동안 3만 8천 킬로미터밖에 운행하지 않았는데 시청 측이 월 230만 원을 들여 똑같은 기종의 새 차를 시장 전용으로 빌렸기 때문입니다. 관련 규칙엔 시청 공용 차량은 최소 12만 킬로미터 이상 10년 이상 타야 교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차량들이 교체되는 시기마다 각 시범별로 차량 교체들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관례상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 측은 기존 차량을 행정 업무용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다며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해명에도 결국 새로 취임한 시장만을 위해 혈세를 낭비한 것 아니냐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SBS 김민준입니다.